거예요. 이게 우리 학교 정문 모습이고요.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그러한 안내판이 붙어 있네요. 자, 교문에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보여요? 여기 안전 지킴이 선생님이 계신 곳이에요. 교문 앞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감사한 분입니다. 들어오실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들어서면 네, 현관으로 들어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왼쪽 길, 그리고 차가 가는 오른쪽 길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조심조심 천천히 걸어서 학교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왼편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 학교의 운동장이에요. 네, 이 운동장은 여러분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운동장은 함부로 갈 수 없어요. 시간이 정해져서 자기들이 정해진 시간만 나가서 놀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운동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운동장에서 보니까 우리 학교 되게 예쁘지요? 엄청 크고 예쁘게 잘 보입니다. 자, 운동장 옆쪽으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놀이터가 있어요. 자, 놀이터 보이세요? 네, 저 옆으로 놀이터가 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나와서 여기서 통합 시간에 나와서 놀을 거예요. 네, 이렇게 운동장으로 들어와 봤어요. 다시 우리 나가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로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차로 가야 하는 길, 이쪽 옆 오른쪽 길은 차로 가야 하는 길이고요. 왼편은 우리가 걸어서 현관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여기 올라온 이 길이 바로 급식실과 과학실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로 다니진 않을 거예요. 와, 벌써 봄이 오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네요. 학교는 꽃이 만발했어요. 수선화도 피었고, 네, 꽃잔디도 꽃이 엄청 예쁘게 피었네요. 자, 선생님을 쭉 따라오면 네, 중앙 현관이 나와요. 이 중앙 현관은 우리가 다닐 길이에요. 아, 우리가 학교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학교에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고, 네,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리로 들어가셔서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네, 그러면 우리는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잠깐, 여기서 잠깐 한번 멈춰서, 네, 운동장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줬던 운동장 보이죠? 이거는 여기는 조회대예요. 조회대에서 운동장을 한번 볼게요. 네, 운동장도 보이고 놀이터도 보이죠? 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저기였어요. 이제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우리 학교를 오는 곳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곳은 정문이고요. 만수주공아파트 쪽에서 오는 후문도 있어요. 바닥에는 우리 사방찍이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많이 그려져 있지요? 네, 여기 나와서 놀 거예요. 통합 시간에 나와서 신나게 놀 거예요. 네, 여기는 후문이에요. 자, 여기 후문으로도 학교에 올 수 있죠. 주고 만수중공 사는 친구들은 이쪽으로 학교로 옵니다. 여기는 달팽이도 그려져 있네요. 와, 재밌는 놀이기구들이 학교에는 많아요. 여기는 유치원 놀이터라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저기 바깥에 놀이터 또 보이죠? 우리는 저 놀이터도 잘 활용한답니다. 후문에서 학교로 오는 친구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와야 돼요. 주차하러 들어가는 차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는 차가 있다라는 걸, 차가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후문 쪽에서도 학교를 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현관문을 열고 교실에 들어가려고 하면 현관문이 또 안쪽에 하나 더 나타나요. 이것까지 열고 교실로 들어가면
아, 학교로 들어오면 우리 교실로 올라갈 수 있어요. 기대되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